수면 내시경 받으러 온 여성 환자 전신 마취하고 수차례 성폭행했던 의사 역시 평생 의사여야 한다는 것이냐는 내용의 논평을 냈어요. 예? 네. 근데 당시 의협이 해당 의사에게 내렸던 징계는 고작 회원 자격 정지 2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 비판하는 논평 냈는데 저한테 미친 여자라 그랬어요.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아니요, 하면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한 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냐고요? 없어요? 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의료계 목소리 들어달라고 발언하기 전에 본인 언행을 지켜보면서 상처받아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답변 드리면 됩니까? 아니요,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답변 드리면 됩니까?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국민이 가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생각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면택 참고인? 네. 저 기억하세요? 네. 제가 21대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저한테 미친 여자라 그러셨죠? 답변하세요. 네. 왜 미친 여자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의료계... 빨리 좀 답해주세요. 예? 빨리 좀 답변해달라고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세요? 네. 당시에 제가 수면 내시경 받으러 온 여성 환자 전신 마취하고 수차례 성폭행했던 의사 역시 평생 의사여야 한다는 것이냐는 내용의 논평을 냈어요. 예? 네. 근데 당시 의협이 해당 의사에게 내렸던 징계는 고작 회원 자격 정지 2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 비판하는 논평 냈는데 저한테 미친 여자라 그랬어요?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아니요, 하면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한 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냐고요? 없어요? 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슬라이드 보시죠. 근데 제가 오늘 청문회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저는 약과더라고요. 청원지바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했다가 고발당하셨고요. 조규영 장관에게 조규영 말을 믿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 하셨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또 박민수 차관은 십상시라고 하셨어요. 집단휴진에 동참하지 않은 아동병원협회에서 멀쩡한 애 입원시키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인데 사실 증인 참고인 명단 보면은 이면택 회장 막말 청문회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판사, 장관, 차관, 국회의원, 동료 의사 가리지 않고 거의 무슨 막말 폭격기 수준이에요. 교도소행 무릎쓸 중요한 환자 없다.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말자. 국민에 대한 겁박이죠. 그렇죠. 의료계 목소리 들어달라고 발언하기 전에 본인 언행을 지켜보면서 상처받아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답변 드리면 됩니까? 아니요,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답변 드리면 됩니까?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국민이 가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생각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면택 참고인? 네. 아까 표현의 자유 운운 하셨는데요. 그 표현의 자유가 무한한 자유가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타인의 인격을 부당하게 모독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법률로서 규제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의정 갈등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두 집단이 싸우고 있습니다. 사법고시 붙은 검사 출신 대통령, 대한민국에서 수능 제일 잘 봐서 의대 합격한 의사들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도 의료계도 지금이 싸워야 할 때인지 대화를 해야 될 때인지조차도 모르는 답답한 집단들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의료계가 볼모로 잡고 있는 거는 국민의 목숨입니다. 보건복지부 조규영 장관,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양심에 손을 얹고 좀 생각을 하십시오. 2000명 증언에 대한 과학적 근거,
전공의가 이 정도로 반대할 줄 진짜 몰랐나. 순진한 건지 무능한 건지. 윤석열 대통령은 몰랐을 거예요. 그냥 검사 때처럼 의사를 피의자처럼 다루면은 다들 머리 숙이고 들어오겠지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근데 복지부는 아니잖아요. 의대정원 증원 처음 추진해봅니까? 아니잖아요. 국민의 생명과 건강 소중하지 않습니까? 국민을 두려워하긴 합니까? 의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대표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는 임현택 회장은 지금 이 투쟁을 즐기는 사람 같습니다. 의협 내부에서조차 공감대 얻지 못하는 무기한 휴진 계속 외칩니다. 무슨 전쟁 광입니까? 의료계도 자성해야 합니다. 어느 나라 이익 집단이 다른 사람 생명을 갖고 겁박을 합니까? 물론 목숨 걸고 투쟁하는 노동자들 많습니다. 그런데 다 자기 목숨 걸고 송전탑 위에 올라가고 스스로 철창에 들어가 굶고 싸웁니다. 다른 사람 목숨을 갖고 협박하지 않습니다. 투명성과 개방성을 갖춘 공공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합시다. 야당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의료 현장을 이제는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